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26일 거 시작을 할게요. 예, 기해년이고 신미월에 갑자일이에요.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천간이 끝났고 또 이렇게 이제 또갑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거 제가 늘 적어 놓잖아요.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걸 항상 보세요. 이게 비견겁제고 얘가 식상. 식신생제, 그리고 정제편제, 이거는 편관정관, 이거는 편인정인. 요 순서로 얘가 얘를, 얘가 얘를, 얘가 얘를, 얘가 얘를, 얘가 얘를 이렇게 생해줘요. 이 순서로. 이 표만 알면은 절반은 다 아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관정제 뭐 이런 걸쭉 적어요, 제가. 음량이 다르면 정이 들어가는 거고, 이 이름에서 음량이 같으면 편이 들어가요. 보통. 식신생제, 식신 상관 요건 빼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기해년에 신미월이에요. 예, 미월은 제가 몇번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가장 끝 계절이기 때문에 앞에 계절을 덮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죠. 이 갑목이 여기서 임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묘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임묘는 글자가 또 있거든요. 뭐냐? 개수가 들어가요. 갑목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뭘 적어놨죠. 개수가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임묘하고 갑목 자기도 임묘를 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이죠. 인성은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뭐 배달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인성이다 보니까 계약서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도장 찍는 거, 사인하는 거, 그리고 이직에 관련돼서 이제 계약서 적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거래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구매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쇼핑하시다가 영수증 같은 거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신미월이 끝날 때까지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8월 8일까지예요. 양력으로. 갑목도 임묘를 한다 그랬죠. 근데 임묘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가 더안 좋아요, 사가. 사는 죽을 사자로 써요. 네, 병사묘할 때이 사가 더안 좋은 게 얘는 그래도 임묘를 하더라도 이 연지인은 조상님들이 아직은 끈을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지는 그냥 멈춰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사지는. 사지가 더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묘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뭘 이제 이 속에 저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와,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신미월은 지금 저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정화 단계 끝났고, 을목 단계 끝났고, 지금 기토 전답이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뭔가를 이제 생명을 여기다가 해바라기 꽃을 피우던, 호박을 키우던, 뭘 키우던, 뭘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하기 직전 상태예요. 아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뜨겁긴 뜨거운데,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이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뜨거울 때. 장마 며칠 지나고 나니까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수박 농사 잘안될 수도 있고, 물을 너무 많이 대줘가지고 또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농사 단어는 저희 인생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시기죠. 자. 갑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 항상 두개 넣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된다 하신 분들, 만세로 보는 방법부터 본인의 일관 찾는 거 모르시는 분들, 그 링크 꼭 보고 오세요. 그래야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아들어요. 자, 갑목입니다. 갑목 일관 분들은요, 금전운이 8월 초까지 괜찮아요. 이게 로또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전운이 좋아요. 5,000원이 생기든, 500원이 생기든,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챙겨주든, 커피 쿠폰을 쏴주든, 금전운이 내 노력에 비해서 좋단 말이에요. 좋게 돌아가고. 그리고, 반면에 일적인 능력은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하루는 좀 특이한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냐? 26일이죠. 지금 제가 보는 운세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몰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밀연애. 비밀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을목하겠습니다. 화면이 좀잘안 보이시죠? 당길게요, 이렇게. 아까 갑목 있었고요. 이제 을목 갈 거예요. 을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힘이 많이 든다고 그랬죠. 풀리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냥 미래만 보고 쭉쭉쭉쭉 가고 계시는데, 오늘은요,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안돼 보여요. 오늘 내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 제쳐놓고 그 사람들 일을 도울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병화분들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시기적으로는 자식들 혹은 식구들이 굉장히 든든한 날이, 시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짜잘하게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뭔가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한다는 거, 쇼핑, 지나가다 마트에서 뭘 샀어요. 그리고 본인 하는 일들, 전화 오는 거, 이런 것도 쓸데없는 전화가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구매나 쇼핑을 하는데 이상하게 점원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좀 시비적으로 들리고, 시비 거는 것처럼. 그리고 마트에 가는데 주차가 또잘안 되는 거예요. 평소처럼 잘 되던 주차가. 그래서 뭔가 일이 잘안 풀려요. 구매를 하기까지, 쇼핑을 하기까지, 또 어떤 관공서 일을 보러 가는데 막 뭔가 중간에 신호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잘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고 좀 화가 많이 날수 있는데 가라앉히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외출 안 하는 게 좋아요. 금요일은. 자,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뭔가 이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실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시기냐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앞서가요. 아, 1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2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이만큼 성장해야지. 뭔가 꿈이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 리스트에 막 버킷리스트 좀쫙 적어놓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이제 자신을 채찍질을 할수 있는 시기인데, 이게 몸이 잘안 따라줘요. 몸이 으슬으슬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게 압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떠냐면, 계획을 했던 어떤 학업이나 일적인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만큼 해야지, 내일은 이만큼 해야지라고 계획하시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정화분들은 좀 빡세단 말이죠. 하드하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계획했던 것이 중단이 될수 있어요. 그냥 쉬어주세요, 오늘은. 학업이 됐던, 일이 되었던, 어디에 뭘 제출을 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중단이 될수 있는데,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쉬어주세요, 오늘은. 자,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외로울 수 있다 그랬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리거나 나가고, 나 혼자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일이 넘어와서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 처리는 정말 잘하시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 자체가.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특히 여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식이나 남편이 중심을 잘못 잡아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 엄마, 나이 학원 못 다닐 것 같은데 다른 학원 갈래요. 했다가, 아니야, 그냥 원래 있던데 다닐게요. 이렇게 막 말을 자꾸 번복을 해요. 중심을 못 잡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도 막 아침 때 다르고, 점심 때 다르고, 저녁 때 다르고. 남편도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라고. 그냥 오늘 날이 그래요. 오늘 날이 그래요, 그냥. 자, 이제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구설수 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오늘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토분들.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혹은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할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요번까지만 계약을 하고 다 내년에는 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애 중인 분들, 기토분들, 결혼 꿈꾸시는 분들, 이성과 강한 이별운이 들어온 하루입니다. 모두가 다 이별한다는 뜻은 아니고 좀 위태위태하신 분들께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경금 넘어갈게요. 경금 분들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시기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싸울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금전적으로 조상님이 나를 안 돌봐줘요. 지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소매치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버스 타시거나 지하철 왔다 갔다 하시거나 지갑 흘릴 수 있고요. 뒷주머니에 지갑 꽂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정말 단속 잘 하세요. 웬만하면 현금 필요 없는 것은, 예, 좀 집에 놔두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관리 좀잘 하시고요. 지갑, 계좌 단속, 현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통카드도 관리 잘 하세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 놓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분실하는 거. 예, 잘 단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금분들은요, 그냥 요거 오늘 운세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내 일을 많이 포장을 해서 외부에 알려야 되는 영업 마인드가 좀 강해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손을 내밀어주는 시기긴 한데, 오늘은 금전운이 괜찮아요. 집에 가시기 전에 뭐 작은 연금복권이나 그 5,000원짜리 왜그 요즘 복권 많이 팔잖아요. 그거를 사셔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모든 신금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늘은 금전운이 괜찮다는 거예요. 의외로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잊고 지내던 형제가 갑자기 요즘 괜찮아라고 이렇게 뭐 문화상품권 같은 거를 보내줄 수도 있고, 모바일로. 금전운이 이렇게 작은 범위 안에서는 괜찮거든요. 소소한 횡재운이 좀 있습니다. 임수분들입니다. 임수분들은 자식의 일이 좀잘 풀려요. 그리고 본인의 일도 궤도에 좀 오르는 시기인데, 오늘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본인이 칼자루 쥐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안 돼요, 뭐 그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고요 라고 막 반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부 반대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임수일간 분들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면서 본인의 고집으로 그일 처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맞다 생각하시면 밀어붙이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힘이 오늘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좀 심하게 하는 일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자루 쥔 날이라. 자,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 계속 요즘 좀 다사다난 하시죠. 그리고 몸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진짜 리셋하고 싶은 시기예요. 오늘은 어떠냐면요, 오늘 괜찮아요. 제법 괜찮은 일처리나 계약권을 맡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요, 그 해당 건을 넘겨받거나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제법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말을 한마디 보태도 본인의 영향이 들어가요. 예, 이렇게 또 전체 일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 금요일까지 또 운세를 했고, 이번 주말에도 또 이제 운세를 진행을 할 건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도 주저 마시고 아래쪽에 제가 상담 신청 필독이라고 링크 만들어 뒀으니까 거기 클릭하셔서 제 핸드폰 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예약하기 위해서 전화를 짧게 짧게 드리고 있어요. 네, 항상 상담이 우선입니다. 저는 강의나 이런 것보다 상담이 우선이니까 차례 기다려 주시면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 안으로 제가 연락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토요일 운세 만들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